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구독자님이 감자전을 신청해 주셨는데요. 이게 감자 한 개가 굉장히 큽니다. 감자 한 개로 한 끼 식사도 될 것 같은 왕감자 하나를 가지고 감자전을 해보겠습니다. 깎아서 바로 쓰려고 지금 씻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일단 필러로 깎은 다음에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런 감자 필러에는 이런 홈을 팔 수 있는 게 붙어 있거든요. 자, 어떤 필러에도 이런 건 다 붙어 있더라고요. 홈을 이렇게. 중간 감자 같으면 두 개, 뭐 작은 감자는 네 개, 이렇게 왕감자는 한 개만 해도 됩니다. 채를 썼는데 가급적이면 곱게 썰면 됩니다. 밀가루 없이 전을 부칠 거기 때문에요. 이렇게 슬라이스를 곱게 이렇게 잘라야지 채를 치면 곱게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슬라이스를 굵게 쳐놓으면 아무리 잘 썰어도 고운 채가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은 채를 썰기 힘들면은 이렇게 자, 이렇게 잡고 써는 게 좋습니다. 나누어서 자, 처음에 불을 좀 달궈줘야 됩니다. 후라이팬에 자, 식용유를 저는 한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제가 소금을 넣습니다. 소금은 감자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. 오늘 저는 감자가 좀 크거든요. 그래서 500g이니까 4꼬집 넣겠습니다. 불을 한 중불 정도 불에서 계속 이렇게 볶아줍니다. 아 참, 제가 전을 한다고 했죠. 전을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좀 사용하겠습니다. 감자를 볶다가 전화를 받는다고 불 끄고 전화 받고 나서 다시 볶을 때는 다 부서집니다. 이거를 연결해서 계속 볶아야 됩니다. 중간에 쉬었다가 볶으면 부서지거든요. 그리고는 이렇게 좀 볶아서 감자를 한 반쯤 익혔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익히다 보면 기름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기름이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. 한 스푼 정도 더 넣습니다. 기름 한 스푼 정도 더 넣고요. 감자는 이제 한 반쯤 익혔기 때문에 서로서로 잘 들어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요. 이제 불을 약하게 놔둡니다. 자, 이제 불을 약하게 해놓고는 옆에 안 있어도 돼요. 그 주방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서 봐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참 놔두면 아래쪽이 노릇하게 힘있게 뒤집어도 될 만큼 익으면은요. 그때 뒤집어주거든요. 근데 이거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. 안 그러면 모양이 살짝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꾹꾹 눌러서 이거는 눌러주면 또 다시 모양이 잡히는 아주 신기한 감자전입니다. 뒤집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모양이 조금 흐트러졌잖아요. 그럼 딱 이렇게 딱 꾹꾹 눌러놓으면은 또 모양이 잡힙니다. 이때 기름이 없으면은 잘 안 굽혀지니까 바삭하게 잘 안 굽혀지니까요. 기름을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른 거 하면 돼요. 옆에서 설거지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어지러운 거 치우기도 하면은 이게 어느새 익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잘 안 탑니다. 자, 한참 있으면 또 아래쪽이 또 익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색깔이 하얘 보이는데요. 자세히 보면 노릇노릇합니다.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또 아래쪽을 한 번 더 익혀주겠습니다. 그러면 다 익었습니다. 감자가 생만큼 그렇게 잘 타진 않습니다. 계란이 안 들어가면 잘 안 탑니다. 다 익었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바삭하게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렇게 바삭한 정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돼요. 저도 이걸 좀 바삭하게 하는 편이거든요. 짠! 이렇게 또 한 번 더 놔두면 더 바삭해집니다. 이렇게 하면
간식도 되고 반찬도 되고 주식도 되고 다 됩니다. 간편하게 감자전 구워봤습니다. 초간장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. 간장과 물과 식초가 1:1:1 간도 됐습니다. 바삭바삭 소금이 들어가서 약간 짭조름.